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의 명언 베스트 10. 1.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잘 때에도 누군가는 깨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에 지지 않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잘해내기 어려운 법입니다. 2.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강하고 지속적인 소망부터 품어야 합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일이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든 고객의 주문을 더 많이 확보하는 일이든 어떤 과제에 대해서도 이루어내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품어야 합니다. 순수하고 강렬한 소망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잠재의식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평소 깨어서 활동할 때 나 자신의 의식과는 다른 잠재의식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식은 잠자고 있을 때에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강력한 힘을 발휘해 삶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3. 새로운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판단해버리면 새롭거나 곤란한 일에는 아예 도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노력을 계속하는 한 끝없이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에는 먼저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내겠다는 강렬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내가 교사라 같은 세계 최고 기업을 키워낸 것만 봐도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4. 누구도 손대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해도나 나침반도 없이 대항해에 나서는 것과 같아 의지할 때라곤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언가를 개척해 나갈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수고로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막상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의 기쁨 역시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항상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나아가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만 큰 발전이 있는 법입니다. 5.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반대 의견을 비롯한 여러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높은 이상이 뒷받침하는 신념을 가지고 장애를 부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을 해낸 사람은 당연히 후자에 속합니다. 이들은 장애를 정면 돌파해야 할 시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높이 쳐들고 당당하게 헤쳐나갑니다. 신념을 끝까지 지키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념이 없다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6. 새로운 일을 이루려면 먼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계속 속삭이면서 분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비관적인 자세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상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궁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다 세우고 실행 단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낙관적인 자세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당당하고 밝은 자세로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7. 일이란 진검승부의 세계입니다. 항상 이기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기려고 들수록 헤쳐나가야 할 여건과 압력도 커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기가 죽어 원래 품었던 신념을 버리고 타협하기 쉽습니다. 역경과 압력에 맞서 싸우게 해주는 에너지의 근원은 불굴의 투쟁심입니다. 격투기 선수처럼 절대로 지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싸움에 임하며 투쟁심을 불태워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투지만이 모든 장벽을 뚫고 승리에 이르게 해줄 것입니다. 8. 어떤 일을 하든 미리 그 결과가 보이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꿈이나 소망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앞날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이미 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점점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보일 때까지 생각한다의 효과입니다. 이처럼 미래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상태까지 깊이 생각해야만 전례 없는 일, 창조적인 일, 어려운 장애물을 몇 개나 뛰어넘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9. 성공하는가 못하는가는 그 사람이 가진 열이나 집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이나 집념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는 사람은 수련민족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즉, 사냥감의 발자국을 발견하면 비바람이 불든 강적이 나타나든 며칠이고 은신처를 발견할 때까지 쫓아야 합니다. 이들은 사냥감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0. 현실이 각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고 싶다 혹은 이렇게 되고 싶다는 큰 꿈과 높은 목표를 갖는 자세입니다. 교세라 창업 초기부터 나는 이 회사를 교토에서 제일 가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꿈꾸었습니다. 그 다음엔 일본 제일, 다음엔 세계 제일의 기업으로 키우겠다 마음먹고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선 크고 높은 꿈을 꾸고 그것을 쫓으며 일생 동안 노력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삶 자체가 보람있고 즐거워집니다.